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네요. 죄송해요. 분명히 3시 정각에 들어오실 분도 계셨을 텐데, 다이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뭘 하느라고. 예. 아, 반갑습니다. 다이놈님. 자. 안녕하세요. GTA. 자, 오늘도 GTA 5 어제는 이제 스토리 모드였고, 오늘은 온라인으로 할게요. GTA 5. 일바네, 일바, 예. 오늘도 어김없이 범죄의 소굴로. 현실에서는 착한 사람, 여기서는 나쁜 사람. 하지만 나쁜데 매너 게임 해야 돼. 이해치님 반갑습니다. 환영해요. 이 지금 들었어요. 온라인 가고 이게 빨리 동그라미를 안 눌러주면 스토리 모드로 가니까 잠깐만 온라인 이렇게 하면 아니다. 일단 온라인 들어가서 초대 전역 세션으로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냥 할게요. 이 게임이 이제 로딩이 좀 걸리니까 처음에 제가 아까 에뮬 어떤 애청자분께서 아프리카로 직접 파이널 파이트라는 고전 게임 공략하는 거를 영상으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플레이를 직접 하면서 그거 보고 그것을 이제 보고 약간 시간이 좀 늦었었는데 게임 두 가지를 배웠어요. 고전 에뮬 게임, 옛날 오락실 게임, 옛날 오락실 게임 진짜 어릴 때 많이 했지. 100원에 2인용도 했었고 어릴 때. 지금 500원 넘죠? 어떤 거막 2000원짜리도 있고. 철권이 얼마지? 500원인가? 800원이, 1000원인가? 총으로 쏘는 거. 아니요. 시간 바꿨어요. 제가 이렇게 공지로 이제 15분 간격으로 나갈 텐데,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간이 조금 바뀌었어요. 요렇게. 월금, 오전 10시 고전 게임, 오후 6시 플스나 PC 게임. 이걸 좀 편집해서 바꿔야겠구나. PC 게임. PC 게임. 고전 게임. 고전이 아니고 고전. 옛날 오락실 게임 있어요. 90년대 초반에, 지금의 오락실에도 있는 게임들 있잖아요. 뭐, 저기, 슈팅 게임. 그런 게 옛날에 100원이었어요. 한 판에. 그런 게임이 컴퓨터로 이렇게 전환 작업을 거쳐가지고, 많은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방송도 많이 하고. 한 판도 안 죽고 깨기 막 이런 거. 그거에 대해서 아까 강의를 어느 분이 해주셔가지고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전해 보려고 에뮬 게임에. 그리고 오후 6시에는 똑같이 이거 뭐 이제 비디오 게임. 비디오 게임을 가는 거죠. 딴따라든 딴딴딴딴. 어제 3시에도 방송했고 8시에도 방송했고, 총 6시간을 했군요, 어제. 업로드 하느라고, 이거. 오늘은 조금 온라인 접속 시간이 걸리네. 예, 갈비님 오실 거예요, 3시. 제가 아까 말씀드려가지고. 어저께, 솔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저께 모르셨대요. 어저께 평일 시간에 하는 줄 알고. 예, 초점자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초전자포님 아까 함께 했죠. 평일 시간으로 착각하셨대요. 원래 주말에 이 시간에 하는 건데 오늘도 범죄 행각을 벌여야겠어. 내뭐아이 세션 안 종료 아니고 아니요. 아 일단 여기는 이렇게 세션을 그냥 온라인으로 바로 시작하면 저의 친구가 없어요. 친구를 볼까? 와, 오늘 2D, 3D 왔다 갔다 하네. 고전 에뮬 게임 하다가 3D로 오고. 느낌이 좀 이상한데. 여기 계시네, 다. 어떻게 할까? 세션을, 그럼 또 로딩을 해야 되니까. 일단 지도로 볼게요. 다른 유저들이 얼마나 있는지. 별로 없네. 몇명 없구나.
여기 이게 다들 유저들이 몇명 없네요. 일로 다 부르자. 아, 다 부를게요 친구분들.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부르면 자 이분 부르고 제키 롤러님 부르고 내가 이름 다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었지? 메모지에다가 다 적었어요. 어느 분이신지 애청자분이거든요 다. 어딨냐 애청자 여러분 앞에 있나? 여기 있다. 제키 롤러님, 그다음에 사장님, 레벨이 높으시고 사장님, 그다음에 KN님, 그렇지 게임 초대 전송 다 이쪽으로 들어오시게끔. 피에로님은 이제 아, 솔제님, 오늘 푸드님이 안 보이네. 그다음에 토깽이님, 토깽이님, 그다음에 롭 뭐야? 롭티커님이 누나님이고. 아, 메시지가 아니고 게임 초대 전송 보내고. 오케이. 피에로님은 이제 따로 뭐 하시는 게 있으셔서 초대를 하지 않았어요. 6시까지 합니다. 6시 정각까지 방송을 할게요. 잠깐만요. 누가 파일 보냈네. 잠깐만요. 파일을 보내가지고 몇 초만. 죄송해요. 오케이, 됐어. 오늘 이제 범죄 행각을 벌여야겠어. 다 불렀어. 다 들어오시는지 보고. 아직 들어오신 분이 안 계시네. 들어오면 파란색 테두리에 쳐 있죠. 여긴 이 사람들은 다 외국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 다른 사람. 한놈, 두식이, 석삼. 아, 뭐야? 여기 세션 별로 사람 없네. 자, 이렇게 이 구역이 세션이에요. 이 방이라고 그러거든. 방. 이 세션에 이런 유저가 얼마 없으면 그냥 일로 부르면 되고, 막 15명, 14명씩 꽉차 있으면 초대를 해도 못 들어와요, 일로. 그러니까 그때는 초대 전용 세션을 만들면 돼요. 지금은 뭐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다 부르면 돼요, 친구분들. 자, 친구분들 들어오기 전에 난 차고로 들어가서 이게 머리 스타일 한번 봐보세요. 대머리에다가 지네를 얹은 것 같죠? 내 머리에 지네가 있어요. 이게 다내 작품. 이거 선물 받은 차 복사해서 이거 산 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크롬이죠? 이 광택. 근데 제 레벨에는 이 크롬 광택의 차를 얻기가 힘든 게 레이싱 50승이 돼야지 이 크롬 튜닝을 할수 있어요. 레이싱 50승을 하려면 친구랑 같이 한명 져주고, 내가 이기고, 져주고, 이겨주고, 져주고, 이겨주고 해서 50승을 만들면 돼요. 근데 그 작업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저 저번에 했는데 17승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저로서는 이 차를 요렇게 튜닝을 못해요, 사실. 이 크롬 색깔로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근데 어떻게 제가 이걸 가졌냐? 그거는 복사해서 가졌습니다, 복사해서. 어떤 분이 복사해서, 크루원 중에 한 분이 복사해 주셨어요, 이거랑. 그리고 저 노란색 예쁘게 생긴 차, 달러 모양의 휠도 제 레벨에서 못 착용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레벨 40 정도는 돼야 돼요. 이제 29죠? 그리고 요런 거는, 바카랑 이런 건 그냥 돈 주고 샀고, 지로까리님 반갑습니다. 아, 오, 못하고 갈까. 이거 느리고. 이거 타자. 타고, R2 누르면, 살짝 누르면 나가죠. 근데 어떤 얍삽이 하는 사람은, 에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요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쏘더라고요. 차에 타고 있을 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비매너 플레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뭐이 게임 자체가 비매너 플레이 하기가. 비매너냐 매너냐를 가리기가 어려워요, 이 게임 자체가. 원래 PK가 기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 차뭐 있어요?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제 레벨에는 이거 못 써요, 원래. 50승 레이싱 50승을 해야 되니까. 어, 한번 오셨다. 누구지? 솔제님. 후후, 안녕하세요. 자, 차 대결. 반갑습니다, 솔제님. 저 앞에 계신 분이 솔제님이요. 애청자 여러분 참여 가능한 GTA 5 온라인.
어제도 같이 함께 하셨죠. 사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자 연기 색깔도 튜닝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색깔 보세요. 이렇게 장난도 해주고 어쨌든 GTA는 오픈월드 게임이니까 이런 깨알같은 장난을 할 수 있죠. 딴따라단.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자 레벨을 스파키민의 레벨을 40까지 올려라. 예 GTA5 재밌고 GTA5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 3하고 엑박 360 있는 분들은 무조건 사서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게임성이 좋아요. 예, 물론 도덕적인 논란도 있긴 한데 자기 멘탈이 현실하고 가상 세계를 구별할 줄 안다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아 난 자신 없다 멘탈 잡을 자신이 없다 현실에서도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멘탈이다 하면 안 돼. 예 농담으로 얘기했지만요 진담도 섞여 있어요. 좀 그래요. 멘탈을 잘 잡고 하셔야 돼요 이 게임은. 저도 가끔 헷갈려요. 요즘 게임이 너무 잘 나와서. 자 흐왕님 걸뻔님 반갑습니다. 아 솔진이 이거 타라고? 자 남의 자 이거요? 원래 정가가 65,000원인데 58,000원 주고 샀어요. 자 다른 사람 차를 탈 때는요 이렇게 제 차를 부셔버리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넣어놓고 나올까? 자 솔재님 저 이거 넣어놓고 나올게요. 예 부시면 좀 그렇다. 돈도 없는데 넣어놓고 올게요. 이렇게 차를 차고에 넣어놓고 빰빠라빰빰빰 여러분들 전부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21일부터 방송 처음 시작한 신입 BJ 스파키 민이라고 합니다. 맨몸으로 나갈게요. 그리고 이 게임도 이제 기본을 익혔어요. 2주 동안 다 애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빨리 배운 거죠. 근데 제가 자신 없는 건 레이싱이 좀 자신 없는데 백관리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자 앞에 솔재님이 계시고 어디 전화를 받고 다니 이렇게 엉덩 흔드는 거 봐라. 에휴 그냥 가자. 예 GTA 재밌습니다. GTA 자 여기 솔재님 애청자분 중에 솔재님 계시죠. 그분이세요. 이 솔재님이 되게 게임을 잘 하시더라고요. 총싸움 막 데스매치 레이싱 다 이겼어. 난 승 한 번도 안 줘. 아 제가 자신 있는 거는 주먹 맞짱. 이 게임 내에서 주먹 맞짱 조금 자신 있고요. 나머지 레이싱 같은 건 조금 자신이 없어요. 그 조정하는 거. 물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만. 곡주님 반갑습니다. 비둘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후 3시 정각에 방송을 시작했어요. 여자 꼬시기고. 아, 그거. 여자가 있으면. 근데. 그게 장면이 조금 선정적이래요. 그래서 방송할 때는 만약에 그걸 하면 메모장으로 가려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19가 안 걸었기 때문에 저 큰일 나요. 잘리니까. 만약에 그걸 한다고 그러면 메모장으로 그 장면을 가려야 돼. 갑자기 막 그런 이상한, 아, 이상한 데다 좀 이렇게 선정적. 아니에요. 그거, 그게 노골적으로 보여드리려면 19금을 걸어야 돼요. 근데 어쩔 때는요, 19금을 걸면 걸어도 그런 선정적인 부분에서 걸려서 방송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웬만하면은 그 선정적인 내용을 보면해드리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19금을 걸고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선정적인 부분을 내보냈는데 걸렸다. 막 그렇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서 혹시 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토리보드 진행하다가 이상한 게 나온다 그럼 이제 메모장을 걸면 돼요. 액박 얼마지? 액박도 비슷할 거예요. 액박하고 플스하고 비슷할걸요? 가격이? 저 잘 모르겠어요. 액박이 더 화질이 좋아요. 1080i가 지원되니까. 근데 플스는 게임 자체가 720i인가 핀가 해상도 그거밖에 지원을 못하죠. 근데 게임은 똑같아요. 뭐 액박이 없는 게 플스에 있고 막 이런 건 없고 대신 액박은 온라인이 유료죠. 돈 얼마씩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플스는 온라인이 무료예요. 그 차이가 있죠. 근데 뭐 다들 취향이 있으니까
액박 액박 나름대로 취향이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플스 1부터 게임을 했기 때문에 플스 3를 구입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우 춥다. 어우 날씨가 너무 추워. 일단은 친구분들 확인해볼까? 친구분들을 확인을 해서. 어? 뭐야? 다 들어오신 거야? 어? 어떻게 된 거지? 다 안 들어오셨네? 다 다른 거 하시나 보다. 그러면 다시. 이게 초대가 한 번에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거절을 했나? 나 거절당했어. 그럴까요? 세션 다시 만들까요? 오케이. 그러면 초대를 다시? 다 튕겼네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도 안되면 세션 만들게요. 초대 완료 2명 했고. 이게 이래요 온라인이라서.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온라인. 워낙 많은 인간들이 하기 때문에 이 게임 자체가. 자 초대 전송하고. 아 이제 기본이 로프트 언님 다 초대했고. 다 초대했습니다. 기다려보고. 자 압축 달려. 나는 가라디 선수가 될거야. 유연성이 없어도 조인트만 잘 까면 돼. 조인트 으자 짜그 이크 에크. 주먹을 안써. 그럼 주먹 안 쓰면 당연히 칼. 저는 빠루가 좋아요. 빠루. 쇠질 때 빠루. 이렇게. 옆으로 스윙으로 이렇게. 불꽃 튀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루. 안녕하세요. 아가씨. 아가씨 아줌마야. 미씨야. 부츠. 마음에 드는군요. 등에 뭘 차고 다니는 거야? 아, 아니구나. 엠보싱 효과야? 등에 뭐야 저 엠보싱? 아가씨 같이 좀 가자니까. 내 머리 스타일 어때요? 대머리에 진을 얹은 것 같죠? 아 왜? 같이 걷다니까 뭐. 아 내가 뭐 어떻게 하자고 그랬나? 왜 남편 얼마 버는데 한 달에? 남편 얼마 벌어요? 나 돈 많은데. 아 이쪽으로 와 이쪽. 아 도망가지 말고. 에이 그냥 맞아라. 그냥 어쩔 수 없다. 아니야 에이 너도 맞아. 으이지. 역시 빠루 한방이야. 빠루가 제일 좋아. 경찰 걸렸죠? 나 친구 왜 이렇게 안.. 다 들어오셨나.. 한 번만.. 안되나보다.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나보다. 방을.. 지금 솔잼님만 있고. 안되겠다. 시간이 걸려도 온라인 나갔다가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비교적 안 좋아. 이게 왜 이러냐면 전투기를 훔치러 갈 때 전투기가 막 사라져요. 타려고 그럴 때. 그게 세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저분들이 그 바빠서 거절을 했거나 저를. 아니면 무슨 게임 중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만들게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국이야 부른지 알거야. 마이클로 진행했었죠 어제. 온라인 플레이해서 초대 전용 세션 처음에 가자. 스토리 모드 재밌더라고요. 어제 3시간 동안 방송했어요 스토리 모드. 날씨가 춥네. 깔깔이 봐야겠다. 깔깔이 군대에서 얻은 깔깔이. 아, 이 깔깔이가 10년이 넘었는데. 추워. 군대 갔다 온 지 10년이, 10년 훨씬 넘었구나. 오늘 로딩 빠르다. 좋아. 좋은데. 로딩이 빨라요. 샤워를 하고 나가서 운전 실력 늘었네. 나의 아름다운 집이야. 이 야경을 보세요. 이 야경을 핸드폰에 담고 싶군.
찍어서. 로스 산토스 도시의 야경. 계속하기, 레사. 사진 갤러리를 저장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때, 끄고, 자, 나가자. 자, 일단, 매끄럽지 못했어요. 온라인 상태가. 솔제님 부르고, 레벨이 57이시고, 이 시간에 친구분들 없네, 별로. 42. 저 V자가 뭐지? V자가 뭐지? 저 초대 완료 옆에 V자를 모르겠네요. 아, 게임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 됐어. 일단은 이렇게 하고, 초대 전용 세션이니까, 저하고 친구분들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세션이에요. 작품성이 있는 그림이야. 직사각형. 뭔가 건물로 보이는 거 하나랑, 조그만 거 하나. 과연 이 그림이 내게 던져준 메시지는 뭐지? 정신세계를 알 수가 없어. 나도 그리겠어. 이 얼마 주고 샀더라? 100억! 100억짜리 그림. 난 솔직히 미술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이게 과연 100억짜리인가 막 싶기도 하고. 매트리스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야, 자전거가 있네. 자전거 좀 타볼까? 바이크. 바이크 댄서 봤구나. 파이널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 끄셔야 돼서. 아, 그랬군요. 네, 매트리스님. 이 밤에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아, 네, 매트릭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청. 근청이 뭐냐면 근성으로 시청한다. 근성으로 방송한다. 근방. 근방 근청. 자, 한분 들어오셨네. 예, 내일 뵐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고전 게임 방송. 그냥 6시에 뵐게요. 오후 6시. 네, 제 공지사항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내일 정확하게 오후 6시에 시작할게요. 플스 방송은 이렇게 띵띵띵띵띵. 친구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놀고 있을게요. 혼자 놀 때는 역시 탱크를 몰아야 돼. 탱크 전화해서 페가수스라는 회사에 전화해서 탱크 갖다 달라고. Hello, this is Pegasus Lifestyle 라이노 탱크 Management. How 가자. can I help? 탱크 So 주세요. your specialty vehicle is available for 자, collection 탱크가 right 어디 now. 있냐면 We hope 저기 you're very 지도상에 happy, 있네요. sir. 자, 가자. 고고고고. 오늘은 특별하게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오오야야야. 쉴 뻔했어. 죽을 뻔했어. 원래 제 레벨에서는 탱크 못 사요, 원래. 레벨 70 때살수 있는데, 어떤 분이 그 탱크를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근데 이번에 락스타에서 서버 점검할 때안 잘렸어요. 돈만 잘렸어요. 3억 1000원 날라갔어요. 핵 유저한테 받은 3억 1500만 원 날라가고 딸랑 16만 원 남았어요. 근데 그 돈을 모으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재방송을 볼 때는 제가 갑부가 되어 있을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러분들, 저의 탱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탱크! 나의 탱크, 여기 있다. 생뚱맞게, 여기 있죠. 짠짜라잔. 헬멧을 벗자. 헬멧 벗고. 역시 경찰을 상대할 땐 헬기는 별로고 탱크만한 게 없어요. 물한 모금 마실게용. 탔어, 드디어. 제가 지금 레벨이 29밖에 안 되는데요. 어차피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때는 탱크를 못 얻어요. 그래서 대신 저 같은 저렙에 탱크를 얻었다는 거는 미션을 할때 탱크를 소환해버리면 적과 싸움을 할때 되게 좋거든요.
조금 꼼수예요. 다 밀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뿌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나가버리면 되니까. 어? 경찰 안 왔어. 원래 한방 쏘면 경찰 오는데 차를 터뜨리면 이렇게 경찰 막혀뜨죠. 자, 친구분들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혼자서 한번 놀아보자. 역시 혼자 노는 재미가. 한 분, 솔제님만 참여를 하셨군요. 여기 계시네. 네, 솔제님한테 갈게요. 솔제님한테 가면서 경찰 빵! 물리 엔진이 대단합니다. 탱크를 별 다섯 개 만들고 없앨 수 있죠, 한 방에. 소방차, 이게. 한 방에 그냥 보내버려. 아, 역시 성우. 이 비명소리가 되게 대박이던데. 경찰차는 총으로는 저 못 부게요. 게틀링건으로 못 부게고, 오로지 수류탄 종류로만 뿌갤 수 있어요. 자, 끝까지 가자. 자, 가자. 방해하지 마. 내 앞길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파멸이야. 자, 앞에 솔제님 오셨네. 어디 가셨어? 아, 지나갔구나. 아, 헬기 타고 오셨네, 저 위에. 누구지? 경찰 특공대, 짤가. 너 누가? 마. 마, 마. 너라고. 저, 이렇게. 자, 이게, 맞추기가 되게 쉬워요. 여기는 범위가 커서, 판정 범위가 커서. 자,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들어오면 친구도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소재님이 멀리 떨어지신 것 같아요, 딱 보고. 자, 이렇게. 근데 우측 상단에 별이 안 뜨죠. 형, 언제부턴가 별이 안 뜨기 시작했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뭐 만진 것도 아닌데. 자, 드네들 병력이 얼마나 되는 거야? 예산이 막 한 수조원 되는 거야? 솔제님 날라가고 있고. 저 위에 보이시죠? 와, 저 뭐야? 와! 공격용 헬기를 타고 오셨네. 오호! 자, 헬기 상대해 주시고요. 저는 얘네들, 잔챙이들. 아, 충격 먹었다. 자, 이렇게 경찰이 와서 들이받아요. 근데 지뢰가 터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탱크 내구도가 떨어져요. 탱크 내구도가 떨어지는데 떨어졌어. 탱크 내구도가 떨어지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가면서 뒤를 보면서 이렇게 뒤를 보고 가면서 이렇게 쏴주고. 1급 살인범, 1급 범죄자가 됐어. 근데 이 탱크 위에 보시면, 상단부에 보시면 총이 있죠? 총 달린 거. 아, 근데 저거는 이용할 방법이 없네. 패치가 안 돼서 그런가? 짠짠짠짠짠짠. 헬기를 잘 몰아야지 게임을 잘한다는 소리 듣는데. 너무 높아. 높아, 높아, 높아. 안 올라가. 아, 안 올라가.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렇지! 이렇게. 제발. GTA3에서는 군대도 나왔는데, 이건 군대가 안 나와요. 경찰 특공대까지만 나와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나? 왜 경찰 특공대까지만 나올까? 군대가 안, 군대가 나와야 재밌는데. 폭격기 뜨고, 막.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 어, 사람 매달려 있죠? 이게 뭐야? 이거 안 부셔지네. 이게 광고죠, 광고. 사람 매달려 있는 거. 아이디어가 아주 좋아. 반했어. 자, 경찰이랑 이렇게 놀다가 이제 미션 할게요. 소재님하고 같이 하는 미션. 소재님이 게임을 되게 잘하셔.
와, 보셨어요? 한 번에 터진 거. 이 맛이야. 빨리 이 맛이야. 이네, 이렇게 뒤에서 쏴줘야 돼요. 왜냐면, 이 탱크가 내구도가 떨어져요. 이렇게. 내구도 떨어지고, 어느 정도 됐으면 이렇게 앞으로 가고. 근데, 많이 나오네, 꽤. 쟤들이 와서 이렇게 부딪혀. 에헤,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내구도가 많이 달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내구도가 달면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리는 순간 사망이에요. 우와, 많다. 나의 먹잇감. 이게 한번 쏘고 딜레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 터졌을 때 조심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좋아요. 이거 봐, 이렇게 가로막으면 이렇게 피해야 돼요. 이렇게 아하, 이렇게 하면 이제 내구도 많이 달았다. 어디까지 온 거야? 자, 일단은 여기 서서 친구가 더 안 온 것 같으니까 미션 하자. 다른 분들이 지금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미션 하고, 자,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설정 오디오를 꺼주고, 여유있게 오디오 꺾고 미션 끄고 끄고, 자, 가자. 미션 마더파크 나고, 작업 호스트 제작. 아, 뭐할까요? 레이스 점령, 라스트 팀 스탠딩, LTS 임무, 임무 가볼까? 트럭 쌍둥이. 아, 이거,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트럭 쌍둥이를 작업 솔제님하고 함께하는. 자, 사고. 팀 균형 사용 설정. 가서 매치메이킹 허용 안하고 내 친구, 친구 목록에서 선택. 거지 스파키민 방송, 호레자성님 반가워요. 아니, 환영합니다. 거지, 저 거지 됐잖아요. 거지, 내 3억 1500만원 날라갔잖아요. 핵으로 받은 돈 얼마 전에 락스타에서 잡아냈어요. 서버 점검할 때 핵으로 받은 돈 지우고 핵 유지, 핵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사람한테 페널티 줬어요. 17만원밖에 없어요. 난리 났어요. 자, 솔제님 초대. 가자 가자 가자. 나머지 분들도 가자. 초대 완료. 제가 직접 핵을 쓴 건 아니고, 핵을 쓰는 어떤 유저가 저한테, 어떤 유저가 돈을 줬었잖아요. 전에 한 어떤 사람이 1억 5천, 어떤 사람이 1억 5천을 이렇게 총합해서 3억을 저한테 줬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때 그걸로 돈을 열심히 쓰다가 락스타에서 지운 거예요. 저만 지운 게 아니고 다, 전부 다. 전부 다 지웠어요. 그래서 대신 집하고 아이템만 남아있어요. 그래, 다행이지. 그나마 다행이죠. 탱크는 남아있잖아요. 자, 플레이. 아, 임무 시작할 수 없어. 에이, 인원수가 부족해서 못한다. 그럼 어쩔 수 없다. 세션의 모든 플레이어, 모든 플레이어 가자. 아, 그래요? 아이, 어쩌지? 다 초대했는데 다 안 오네. 에이, 튕겨서 나가도 끌게요. 에이, 안 되겠다. 종료하자. 페널티가 뭐냐면 그거, 뭐 예를 들어서 그 벌점이죠. 벌점, 뭐 계정을 삭제한다는 등, 뭐 예를 들어서 핵을 쓰면은 레벨을 다운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용 금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미 돈 보세요. 돈 잘렸죠. 147,559달러밖에 없어. 여기 왜 경찰 특공대가 있냐? 자, 솔제님이 초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임무가 몇 개 없어서요. 솔제님이 초대해주세요. 내 탱크 여기 있네, 그대로.
돈 없으면 모으면 돼요.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점착폭탄 던지기 놀이.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아유, 아유, 아유. 에헤, 못 맞췄어. 자, 던져. 오, 폭탄인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점착폭탄 놀이. 신나는 점착폭탄 놀이가 왔어. 막 던져. 막 던져. 이 공중에서 터져요. 보세요. 점착폭탄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누르면 공중에서 이렇게 터지기도 하죠. 아싸, 솔제님 감사합니다. 솔제님이 직접. 자, 지명수배를 400달러 내고 풀어서 갈게요. 아, 돈 없어. 돈이 너무 없어. 라디오는 틀리지 않겠습니다. 아, 라디오 트니까 유튜브에 올렸을 때 저작권 막 걸리고 그래서. 아, 라디오를 아예 꺼야 돼.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라디오 그 유튜브에서 지우는 방법은 있지만은, 제목이 하뭉차사. 하뭉차사란 뜻이 옛날 태조 이성계 때 조선을 건국할 때 그때 그 전에 아닌가? 아, 아니다. 태조 이성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한자 성어가 하뭉차사라는 거죠. 아, 뜻을 까먹었다. 하뭉차사 유래만 알고 뜻을 까먹었어. 헤헤. 반가워요. 아파트를 가십시오. 아, 발시 없다. 페가소스. 아까 탱크를 거기다 두고 미션 시작하면요, 페가소스에서 차량을 차고를 이동시켜줍니다. 총질 좀 해볼까? 있을 수가 있죠. 목표 도착은 수류탄. 일단 수류탄 쏘지 않을게요. 괜히 별 뜰라나? 해가지고 이렇게 멀리. 아주 멀리서 희미한 터지는 소리가 들렸죠. 비무장 피스톨.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미션일까? 아, 목이 막 잠긴다. 물을 하루에 2리터씩이나 마시니까 그나마 목이 쉬지 않는군요. 와, 노을 봐라. 하늘 색깔이 시뻘겋구나. 내가 죽인 시민들의 피 색깔이야. 시뻘게, 아주 시뻘게. 좋아. 나의 멘탈 정상이지. 나처럼 살아야지. 이 대머리에 대머리에 지네 같은 가발을 쓰고. 꼭 가발같이 생겼죠. 이 운전도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맨날 남의 거 다른 사람 거 타면 실력이 안 늘어서 레이싱도 좀 해주고 그래야 돼요. 처음에 이거 방송할 때 친구가 없어서 애먹었는데, 이젠 친구분이 많이 생기니까. 랄랄랄랄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랄랄랄랄라님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환영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오, 야, 운전 잘하시는데. GT5 온라인 플레이스테이션 3 버전입니다. 저는 신입 BJ 스파키 민이라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중에 솔제님하고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미션하려고 하고 있어요. 되게 멀다. 솔제님 게임을 잘하죠. 레벨이 한 50이 넘어가면은 게임 실력이 그래도 늘겠죠? 저는 29밖에 안 되지만. 오늘은 방송 6시까지 합니다. 방송은 이제 이렇게 제가 글씨 보이시죠? 모듈 금요일 동안 하루에 두 번 방송합니다. 오전 10시 고정 게임, 오후 6시 플스 아니면 PC 게임. 야, 오! 적 많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어?
와, 이 빨간색 보이시죠? 왼쪽 하단에 보시면 미니 맵이 있어요. 저게 다 저기에 빨간색이. 오, 여기 있으면 안 돼. 아, 잠깐. 이렇게. 와, 다 맞췄어요. 오, 죽을 뻔했어. 마, 어딜 덤비, 너. 자, 이 사람, 뭐야. 주황이란 사람을 마드라조의 집까지 호위하래요. 마드라조 하니까 약간 이탈리아 필, 이 사람. 아, 솔직히 외치고만. 야, 저 사람 호위하래요. 빨리. 뒤에 타고. 자, 분식점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방송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방송 시간은 항상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방송 시간이 바뀝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월요일 금요일 오전 8시에 1회 방송, 오후 6시 플스 방송, 하루에 2번 생방, 녹화 방송은 하지 않는다. 뭐 어쩌다가 하겠지만 지금 생방송이에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실력이 다 노출되죠. 야, 뒤에, 아, 내가 뭐하고 있냐? 아, 죄송해요. 이거 쏴줘야죠, 이렇게. 그치? 아, 좋아, 좋아. 따돌렸어요. 자, 지도를 보면은 차가 두 대가 오죠. 저거를 제가 쏴야 돼요.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이렇게 바퀴를 쏘는 게 낫죠, 어떻게 보면. 어딨어, 임마! 난 스파키밍이야! 어어어, 맞추겠다. 야, 잠깐. 이게 안 맞아? 잠깐만, 어어어어. 됐어. 하나 맞췄고, 좋아요. 와, 피가 반 달았어. 이 총 맞은 거 보소, 차에? 천천히 가면 되는구나. 차가 느린 건지 천천히 가는 건지. 자, 됐어. 성공. 임무 성공. JP15. 돈 3,500달러. RP 1,810. 많이 주네. 이거 좋네요, 솔제님. 이거 좋다. 레벨이 많이 올랐죠. 계속하기. 와, 솔제님이 현금을 더 많이 받았구나. 솔제님 싫어요. 놀랐어. 센스쟁이. 자, 뭐 할까요? 점프? 뭐 할까? 새로 고침? 오케이. 폭력의 배출구. 아,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해요? 가자! 폭력의 배출구! 나의 폭력적 상황이다. GTA5에서 나오지. GTA5의 그 현실감이 내게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어쩔 수 없어. 게임 기술이 너무 발달했어. 우리 멘탈 항상 잡으면서 살아야 돼. 붕붕붕. 자, 가자. 근데 총 사는데 돈을 많이 쓴다. 아, 어려움? 총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쓰죠. 자, 갑시다. 두 명이서도 할 수 있는. 지금 소재님이 일부러 레벨 올리기 위해서 RP 그나마 할 수 있을 만한 걸 골라서 RP를 올리기 위해서. RP가 경험치예요. 뭐야. 나오자마자 쏴. 나오자마자. 야. 나오자마자 쏘냐? 오씨, 얘 좀 보소. 어딘지 못 봤네. 자식이 말이야. 왜 반칙을 쓰고 그래? 여기 숨어서. 예, 사장님, 예. 지금 일단 미션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따 초대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미션 중이라서. 어, 맞겠다. 자, 일단 가만히 있으면 피가 차죠. 이따 다 하면 봐. 어, 소재님 죽었어. 어, 나 희망.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다 죽여. 그치?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하나 오죠. 아니면은 스나이퍼 라이플로 쏘면 돼요. 어어, 야야야, 못 쏘는 거야. 아, 안 되겠다. 어, 소재님 살았고. 아, 소재님이 살았어요. 목숨 하나는 있나 보네. 여기 숨어서. 저기 있다. 그렇지. 안 죽었어. 야, 덤벼! 덤벼, 덤벼, 덤벼. 저기 있군. 자, 지금, 여기 숨었다가. 자, 덤벼, 어, 자! 그래서 잠깐, 자, 숨어서. 죽이고. 자, 코카인 훔쳤어요. 어, 실패? 아, 코카인이 파괴됐다. 아. 자, 솔제님 분식점 사장님 들어오셨거든요. 같이 할까요? 자유 모드 갈게요. 예, 분식점 사장님하고 같이 3인 바꿔요. 아, 어쌔신 크리드 4도 방송해야 되는데, 아, 왜 다음파 플레이어가 안 되지? 자유모드 갈게요. 아, 사장님, 오랜만에 같이, 저희. 같이 해요. 가자. 감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자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디갔지? 김수아님이지? 게임 초대. 왜 다른 분들은 초대를 안 받지? 솔재님 초대. 네, 고맙습니다. 감자님. 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임은 GTA5 온라인 플레이스테이션 3 버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GTA5. 여러분들이 있어서 재밌습니다. 자, 여기 지금 두 분, 소울제님하고 분식점 사장님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랩업하기 힘들죠. 자, 이 세상 진짜 모든 게 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게임도 열심히 해야 돼. 일도 열심히 해야 돼.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 내 오토바이 어딨냐? 아, 저 위에 있구나. 우리 GTA로 우정을 다져요. 내 자전거 왜 여기 있어? 아, 얼른 랩을 40까지 하고 싶어요. 우린 GTA로 맺어진 인연. 뛰어! 아! 아이고. 아, 예예, 분식점 사장님, 분식점 사장님 만들어주실래요? 사장님께서 미션 한번 만들어주세요. 제가 레벨이 낮아서 미션이 별로 없어요. 레벨이 높으셔가지고 만들어주세요. 피가 안 차네. 저기 멀리 오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토바이 발로 부기기. 예. 자, 오토바이는 발로 부기는 것보다 빠루로 부셔야 돼. 빠루 이렇게. 에휴, 이거 아줌마 아니야 이거? 에휴, 아, 어, 다리 꺾 다리 꺾였어. 아, 이 물리 엔진 보소. 어, 선생님 되게 빠르다.
이걸 부셔 그냥. 어 뭐야. 자 점착폭탄. 아 최루카 써볼까? 미션 만드는 동안에 놀아볼게요. 어차피 미션 들어가면 경차 없어지니까. 됐어. 김수환님이 감장 저 사장님이죠. 마약 레미콘 좋아 가자. 이거 어려운 건데. 아, 그래도 해보자. 어렵고 식구가 없죠. 그냥 하면 돼요. 나 잠깐만. 시작인가? 아 총알 안 사는데. 아 괜찮다. 다이눔님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BJ 진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진성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 있으면 구정이 오죠?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2월까지 해야죠. 새해 초에도 하고 구정 때도 하고. 네 고맙습니다 진성님. 시멘트 트럭을 파괴하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3 버전의 GTA 5 온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션. 요 앞에 계시는 솔제님이 애청자 솔제님 뒤에 탈게요. 그리고 저 멀리 계시는 분식점 사장님 김수환 아이디를 쓰시는 시멘트 트럭을 할게요. 역시 오토바이를 통을 쓰는 게 좋아 이렇게. 아 시멘트 트럭 이것도 해본 적 있는데 빰빰빰 조금 위험합니다. 조심해서 한 번에 죽을 수도 있어요. 자 내리자. 자 여기 지금 있어요 저기. 아 글로 올라가면 위험. 폭탄 던져 폭탄. 자 폭탄. 아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던져서 막 던져 막 던져. 오오오 잠깐 어어 아 나 왜 이러냐. 나 왜 이래. 폭탄을 나한테 던졌어. 아 죄송해요. 아 폭탄 실수했어요. 체력가스 하려다가 폭탄을 하고. 총 들자. 안되겠다.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살살. 여깄다. 자, 죽이고. 오케이. 두 명 사살. 앞에 온다. 앞에 오죠? 요거. 옆에 있다. 죽을 뻔 했네. 저기. 그렇지. 또 있는데? 아, 어디 쏘는 거야, 지금? 여기 숨어있고. 저기 너무 사방에서 오네. 됐어. 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지금 아우 야야 어디 쏘는 거야 지금. 안되겠다. 여기 숨어있다가 조심해야 돼. 자 피가 찰 때까지 반밖에 안 차지만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헬기도 온다. 아하 설상가상이야. 야, 저 위에 위스 쐈네. 아 저 녀석 보소. 위에서 쏘네. 야 그렇지 저 멀리서 뭘 쏴주는게 낫죠. 차 타고 박아버려요? 한 분 죽으셨네. 차 타고 박아버릴까? 그러면 차를 구해야 되는데. 아, 괜히 나갔다 맞겠네. 아예 나갔다 맞겠어. 아. 나갔다 죽을 뻔 했네요. 쟤. 자, 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혼자인데? 큰일이네.
자신 없다. 뛰어 들어가 자신이 없어. 아유. 너무 많다. 혼자 상대하기 너무 많아. 고수가 아닌 이상은 아유 이거 다 할 수 없어. 아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아 세 명은 있어줘야 되는데. 생명 소진 한 분이 죽으셔서 아우 힘들어 이거. 아니구나 한 분 계셨구나. 아니 김선이 한 분 계셨네. 아 멀리 도망 아 가고 계셨어. 호리자선님 반가워요. 예 시멘트 트럭 부시는 거. 이제 한 분 살아남았고. 헬기 저 헬기는 왜 이렇게 멀리서 돌고 있지? 자 카메라 모드를 필터를 바꿀까 이렇게 환하게. 와우. 분식점 사장님만. 예 말씀하세요. 이거 딱 한 두 번 해봤었는데 쫓아다녀서 전 지금 차 타고 멀리 도망가고 계시는데. 자, 지금 어디까지 도망가시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시멘트 트럭을 터뜨리고. 아 아, 돌아다니면서 시멘트 트럭을 다 폭파하는 거군요. 와, 이거 오래 못 퍼질 텐데. 헬기는 트럭을 보호하고. 아하! 저 지금 헬기 근처에 트럭이 있구나. 저거 쫓아가시는 거구나. 근데 혼자서 힘들겠다. 혼자 지금 우리 다 죽어서 두 명이, 저까지 포함해서 두 명이 사살돼서 힘들겠는데. 열심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도전을 하고 계시는. 가능할까? 가능할까? 아이고, 안 되겠다. 헬기는 전투 헬기라서. 와, 가능할까? 아, 좋아. 터뜨리면서 지금. 아,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아, 잘할게요, 이번에. 예. 고생하셨어요. 예. 와 액션이다. 한 번 더 빠른 제시작 R2. 자 제시작. 야 무슨 트럭이 저렇게 멀리 도망가냐. 예 점착폭탄이요. 예 첨착폭탄. 야 이거 게임을 완전 이해를 못했었어. 마약 레미콜 흐저. 자, 옆에 탈게요. 일단은 저기 시멘트 트럭이 저기 있는데. 아, 점착폭탄을 잘 던져야 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걸 맞춰야 되나? 아 들어가야겠구나. 아 이거 어떡하지? 빨리 죽이고 들어가야겠군요. 아 너무 많아서. 파괴해 주셨네. 그렇지. 그럼 주변에서 총만 쏴야겠다. 나는 이게 좀 자신이 없네. 아, 뭐야 소진이 사망. 아 이거 어떻게. 공사장 반대쪽이요? 그러면 이쪽으로? 아 누가 쏘는 거야 지금. 어휴 피가 없네. 아 이거 되게 어렵다. 몇 번 안 맞으면 피가 이렇게 꽉 다네.